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도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ISIC 이슬희 전문가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 일단 정책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이외에도 뭐 엔터나 반도체 등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어떤 섹터 주목이 되고 있나요? 일단 원전 정책 관련 섹터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달에 대통령직 취임식이 또 다가오고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에 좀 관심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뭐 그중에서도 탈원전 폐지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진이라든지 뭐 에너토크 등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내보여주고 있습니다. 항상 이 정권교체 시기에는 뭐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당분간은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지금 수많은 원전 관련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전부 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급등한 종목보다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 정책 테마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좀 갖추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마성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급락하기도 쉽기 때문에 뭐 테마라든지 이런 어떤 실적 안정성 까지 갖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한정 기술을 좀 눈여겨 보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다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조정받는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. 정책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CJ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CJ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. 계열사를 지금 한 총 77개 정도의 계열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지주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들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. 일단 그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 택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뭐 외식 산업이라든지 사실 화장품 산업 쪽은 작년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. 뭐 다만 70% 정도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이런 계열사인 만큼 올 3분기부터 이제 엔데믹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연간 어떤 실적이 전년비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이제 화장품 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한 편인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또 화장품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죠. 그래서 뭐 CJ 올리브영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시에는 동사 역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대표적인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또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모멘텀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투자 매력은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86,600원, 목표가는 10만원, 그리고 손절가는 78,000원 이하까지 네,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은 리오프닝 주로서 CJ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는데요. 계열사의 70%가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. 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